주의를 경계.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고대의 악신, 내 잠시 생명이...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정말 난 너무... 나 이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최고의 조력자를... 어서 귀찮은 좋아. 건 싫은데 정령들은 출전하기 놀면 안 돼? 출전시킬 위치는? 자, 이제 직접 정령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귀찮은 건 싫은데 신나는 모험이다! 그냥 야호! 놀면 안 돼? 댕이가 여기까지 나타... 아이고, 정말... 내가 마음을 들여 시선했을 테니 그 사이 먼저 피해. 그럼 거기 모이는 다리 앞에서 기다릴게요. 어서 도망가십시오. 절대 저들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피해! 이쪽이에요! 사르마치 사부님이 와 계세요! 우와, 정... 잘 듣게. 앞으로 많은... 물론이죠! 좋아. 이참에 내가 쟤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역시 강력한 스킬이 늘었어. 이어폰!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이제 진짜 스킬 강화에 대한 이야기야.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 간단하지? 이곳에서 자객 대사형이 선 자객들은 문제 없. 잠깐만요. 난 약초에 대해서도 하나만 알고 두. 그렇구나. 그냥요? 처음 보는 오마에게 도전! 아휴, 알았다. 작품한 대로 찾아보자.
이제 가자. 와! 전파! 어서 도와주자. 오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 전파는 어디 있는가? 생명. 대사형의 무공 실력. 그래, 걱정. 이곳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 그래요, 삼백. 미안, 전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드디어 은행골입니다. 마물들이에요. 마을에서 대비책을 강. 잠깐,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이 활성화되면 활력은 여기. 내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 바로 활력단이야. 어서 사용해봐.
정신 차리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 계집이 살아있어. 주변을 샅샅이 찾아. 생명의 기운이 은 우리끼리 별 수 있.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듣지. 그 자객들은 내가 한 자객이 천파가 생. 사부님, 저희 도착. 안타깝게도 아직일.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십니까? 촌장님께 얘기.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그래, 그게 좋. 잠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너 영약을 먹으면 강화하기 전에 체질 강화 필요한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